개인용 하스팟만 열면은 전화가 어딘가 잠깐 보고. 아, 좀 진짜. 아, 장민기 고객님 좀 이따 전화 드리겠습니다.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잘 비춰 신피디오. 지난번에 엉뚱한데 비쳤어. 날씨가 또 흐리네요. 비가 한 번 더 왔으면 좋을 것 같죠. 심피디님, 자, 오늘 차량 왜 이렇게 많아요? 차들이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아, 저쪽 차량은 모 시청차, 그죠? 정부 조달 나라장터. 그다음에 본 차량은 지사차. 어디 지사차인지 잘 모르겠네. 아, 요즘에 아트원 전국 지사에서도 판매 많이 하고 있고요. 자, 두 대는 아트원 본점 출고될 차량인데요. 다 오픈했네요, 그냥. 하도 이제 유튜브 쪽에 많이 설명을 하니까.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 분명 있죠. 약간 설명해야죠. 하이루프 디자인, 스노우 화이트 펄의 앞쪽에 날렵함이 아트원 그룹의 하이루무진의 장점, 그리고 GFRP 재질의 이솔랏 방음이 되어 있고, 전체적인 디자인, 뭐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과 비교해도 되고, 여러 특장 업체와 비교를 해도 됩니다. 분명한 것은 디자인 취향이죠. 취향에 따라 선택될 수 있는데, 한 번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 오늘의 주제는 뭘로 할까요, 신피디님? 구인승 유지? 구인승 유지는 당연하고, 예, 최소 비용으로 하이루무진을 구입하다. 예, 그랬을 때의 장점이 무엇인지. 즉, 하이루무진이 아닌 차와 하이루무진인 차의 어떤 선택은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렬쪽 한번 살펴보죠. 아트원에서 또 간단하게 튜닝한 부분도 말씀드려야 되고요. 우선은, 자, 본 차량, 와우, 코튼 베이지네. 오래간만에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 새들 브라운도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코튼 베이지도 나름 깔끔합니다.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은 단지 코튼 베이지 하나만 나오지만, 아트원에서는 코튼 베이지, 그리고 뒷차는 새들 브라운 맞죠? 네, 맞아요. 그리고 스타뱅크가 없기 때문에 가솔린, 요즘에는 가솔린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트원의 자랑 뭐죠?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가 있습니다. 자, 동승석 승차자도 장거리 갈 때 원하는 컨텐츠 볼 수가 있고, 앞에서 터치로 조절해주면은 후석 쪽에서도 같이 연동이 된다는 거. 그리고 코튼 베이지 순정 시트 그대로 유지했고, 목쿠션 대박이죠. 목쿠션은 꼭 있어야 됩니다. 왜냐? 안전과 편리함을 주기 때문에 뒤에서 추돌 시에는 이렇게 목보호를 해줄 수 있다는 거 정말 정말 중요하고요. 네, 나름 바닥 쪽에는 튜닝 내역, 컬팅 자수 베이스, 그리고 상부에는 라인 매트, 나 몰라 이거 컬러 이름. 톰 그레이. 네. 라인 매트는 많은 컬러 중에서 취향에 맞게끔 선택할 수가 있고, 1열 당연히 받고, 2열 쪽에 사이드 스텝, 그죠? 밟고 올라가면은 평탄화 및 요트 바닥. 아, 뒤쪽 차와 비교할 거니까요. 한번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제가 또 앉아 보겠습니다. 요트 바닥. 나름 코튼 베이지 컬러하고 이렇게 그레이 컬러하고 잘 어울리죠, 신피디님? 네. 그리고 커튼도 그레이 컬러인데 베이스는 블랙, 그리고 원단은 그레이 컬러. 나름 전체적인 것이 코튼 베이지와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 4K 당연하고요. 자, 상부에 이렇게 샤무드, 그리고 앰비언트 조명 비추고 있고요. 아트원의 자랑이죠. 요거죠, 바로. 어우, 전화는 나중에 받겠습니다. 아트원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 그리고 4개의 페리세이드 송풍구에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잘 비춰 신피디오. 지난번에 엉뚱한데 비쳤어. 이렇게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그리고 직풍이 싫으면 이렇게 닫아주고 확산형으로 가해 쪽으로 나오는 펠리스에도 확산형 송풍구가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에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어덕트 구조 정말이지 여름에는 중요하죠.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도 늘 설명드렸죠.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 뭐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의 디자인과도 비교해달라고.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이 있죠. 앞쪽에 29인치 QHD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용 핫스팟만 열면은 전화가 어딘가 잠깐 보고. 아, 좀 진짜. 아, 장민기 고객님 좀 이따 전화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 뭐 어디까지 설명했지, 제가? 모니터 설명했지. 어, 모니터 뭐 매번 설명하지만, 그리고 어, 아트원의 자랑이죠. 이렇게 29인치 모니터가 요 버튼만 딱 누르면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있다는 점 설명드립니다. 자, 요즘에 하이리무진 차량 뭐 그렇게 금액이 다른 뭐 펠세이드 페이스리프트라든가 GV80 이런 거와 물론 비교는 뭐 자유겠지만 같은 금액대에 어떤 하이리무진 기본으로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튜닝은 자유고 최소의 비용으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 하이루프에 있습니다. 일반 차보다. 그리고 3열 시트도 한번 앉아보는데 3열 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독립 시트가 항상 강조를 했죠. 최고급 승용차보다 이렇게 독립 시트가 있을 때 특히 아이들이 더 좋아한다. 왜냐? 나이 먹으면 독립을 하려고 하죠. 특히 아들들은. 네. 뒤쪽에도 이렇게 골고루 와우 바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정말이지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진 에어컨 바람 여름 되면은 정말 절실히 느낄 수가 있다는 점 강조하고요. 자, 후속 쪽에서 비추고 다음 차량도 비춰야 됩니다. 오늘은 바쁜죠, 그죠? 3열에 뭐 쿠션이 없네, 그죠? 아, 후속으로 가시죠. 자, 3열도 비춰봐야죠. 3열에는 이렇게 싱킹 시트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본 부품은 기아에서 지급되는 출고 차량 지급품이고요. 이렇게 싱킹 시트가 있는데 싱킹 시트도 한번 들어봐야죠. 왜냐, 한 번도 안 보신 분도 있으니까. 쭈아, 우와.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이렇게 세 개의 벽에도 나오는데 어차피 9인승이고 분명한 거는 싱킹 시트를 유지를 하면은 평소엔 6명 이렇게 편하게 탈 수도 있지만 의자를 앞으로 당겨주고 양보해주면은 뭐 최대 9명까지. 장거리는 좀 그렇죠, 심피디님. 그렇죠. 단거리 갈 때는 이 싱킹 시트를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이렇게 아마도 3D 매트 하나 깔아주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후석에 없는 부품이 있죠. 바로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완벽 개방, 완벽 차단. 하나 더 캠핑 등이 있어서 야간에 짐 실을 때 유리합니다. 자, 없는 부분, 즉 카니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튜닝. 하지만 본 차량은 요트 바닥, 허니콤 블라인드, 사이드 스텝, 신차 패키지, 그리고 1열 트렁크 공간 컬팅 자수, 그리고 목 쿠션 아트 포켓 끝이죠? 네. 네, 전체 해도 6,500이 안 넘나? 넘나? 아, 안 넘어요. 네. 이 정도로면은 우리가 일반 차량보다는 1,400만 원 정도 비싸고 튜닝비는 어차피 일반 차량이든 하이리무진이든 동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죠. 일단 하이리무진의 장점은 높은 개방감, 그리고 요즘 유튜브 넷플릭스 시대에 모니터가 딱 그것도 두 개가 있다는 것이 하이리무진의 특징이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비교해달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본 차량 311번으로 가야 되나요? 12번 아니에요? 아, 312번인가요? 일단은 본 차량은 뭐 312,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 뭐, 그 숫자는 311, 312,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출고 대수에 따른 것이 아니고, 자, 요렇게 해달라고 할 때는 요 번호를 얘기해 주시면은 상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 말이 너무 길었죠? 뒷차량으로 가겠습니다. 뒷차량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동일한 차량이고요. 루프 설명 뭐 두 번 안 해도 되죠? 정말 예쁘죠? 본 차량은 쫙 비춰주시죠. 안쪽에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서 나오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 스타뱅크가 없기 때문에 역시 동일한 가솔린, 그리고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장착되어 있고 순정 시트 그대로입니다. 목 쿠션도 안 했고 비닐도 좀 씌워놓자. 자, 본 차량,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 그리고 라인 매트 깔려있죠. 이건 네. 그냥 블랙인가요? 올 블랙. 앞에 거하고 틀리네요. 네. 자, 1열 쪽 순정 상태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2열 쪽도 한번 비춰주시죠. 와우, 2열 쪽. 자, 오래간만에 요트 바닥이 아닌, 뭐죠? 이거는 라인 매트죠? 라인 매트. 네, 올 블랙? 네. 네, 올 블랙 하려고 베이스는 역시 컬팅 자수로 베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층이 지고 있죠. 층이 지고 있는데 어, 나름 뭐 이렇게 돈 안 들이고 타도 됩니다. 제가 한번 승차를 해볼게요. 느낌 한번 봐야죠. 한 번도 안 앉아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와, 다 순정 상태네요. 그리고 바닥이 이렇게 약간 꺼져 있는데 네. 그게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요트 바닥 대부분 해서 나가는데 이렇게 라인 매트를 깔려 나가도 즉 비용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건 분명히 소비자의 선택이죠. 앞차보다 더 싸네요. 이 차는 그러면 벌써 그렇죠. 요트 바닥 210만 원 빠지면 가격이 확 내려가죠. 하지만 목 쿠션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목 쿠션 아트 포켓은 아마 차 출고 할 때 선택을 하실 것 같고요.
색깔 특이하다. 베이지 컬러 하대, 그죠? 베이지 하대, 역시 원단도 베이지 컬러. 나름 새들 브라운과 잘 어울리고 있고, 어? 상부축도 틀리네요. 상부축도 베이지 컬러고, 이렇게. 켜주세요. 예, 문 열린 버튼 누르면은 바로 불이 켜집니다. 그리고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 모두 할 수가 있죠. 더불어 무시동 상태에서도 모니터를 볼 수 있는 건 똑같고요. 센터가 베이지, 그죠? 나름 잘 어울려요. 샤무드는 동일하고, 역시 펠리세이드 송풍구 설명드리고요. 3열 쪽도 이렇게 시트 쪽도 보면은, 여기가 층이지니까 조금 좀 어색한데, 매일 루트바닥만 보다가,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3열 시트, 뭐, 당연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커튼도 있고. 자, 본 차량은 정말 시트, 순정 시트 그대로 사용하고, 전체 베이스로 컬팅 자수, 그리고 라인 매트를 깔은 차량이죠. 뭐, 이렇게 타도, 왜냐? 어우, 개방감. 실제로 아이들은 서서 다닐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니터. 요즘에 유튜브 넷플릭스 시대에 모니터 없으면은 꽝. 모니터가 있어도 좋은 콘텐츠가 없으면은 꽝. 어쨌든 본 차량, 앞에 차량과는 달리 이렇게 실내 새들 브라운 컬러, 그리고 라인 매트 올 블랙, 그리고 상부에 센터등 쪽에 베이지를 선택을 했죠. 다른 점 또 뭐 유튜브 바닥도 다르고요. 그런 점 있는데, 자,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세 분 저희가 추첨하겠습니다. 오늘 목쿠션 세 개 날려야 되죠. 제 전화번호로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댓글에는 다시면 안 됩니다. 왜냐? 내용도 안 보시고 그냥 댓글 복사해서 붙여서 올리시는 분들 옳지 않죠. 그리고 한번 당첨되신 분들은 패스 맞나요? 네, 패스요. 네, 오케이. 자,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가끔씩 이벤트로 무쿠션 증정하고 있으니, 아토니스타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손해볼 거 없을 것 같습니다. 후속쪽도 한번, 후속쪽 한번 제가 열게요. 후속쪽 비춰봐야죠. 후속에 보조 제동등이 정말 정말 예쁜데, 후속도 역시 순정 시트 그대로 9인승 유지를 했습니다. 기아 지급품 있고요. 싱킹 시트 그대로 유지했고, 후속 쪽에서 한번 비춰보시죠. 유튜브 바닥이 아닌 일반 라인 매트 오래간만에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아톤에서는 대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모니터 쪽, 그리고 센터 쪽에 베이지 쪽 한번 비춰주시면 되고, 뒤로 빠지셔서 커튼도 비춰주시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커튼에 불 들어오는 거 확인. 완벽 개방, 완벽 차단. 자, 오늘은 이렇게 아톤에 요즘에 하루에 두 대, 세 대, 네 대도 막 출고하고 그러는데, 전 직원들 정말 이제 현재 많이 밀려있죠. 계약자들. 이미 차가 출고되어서 신동에도 있고, 여기 안산동에도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고객님 품으로 안겨드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으면 출고하면 안 되죠. 예, 왜냐? 아톤에서는 정말 명품, 즉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그 다음에 아톤 클럽의 하이리무진, 그리고 안쪽에 실내 튜닝, 사용자 용도에 맞는 실내 구성 요소까지 모두 원스톱으로 해드리고 있고요. 더불어 아톤 전국지사에서도 이렇게 이제 요즘에는 많이 판매를 하고 있죠. 아톤 전국지사를 통하면 간단한 AS도 받을 수가 있고, 차량도 데모카가 있으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요즘에 기아 하이리무진 카니발 포함이죠. 뭐 계약 시 아주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아톤에서는 공개 댓글에 보시면은 자녀 차량 종종 올라갑니다. 자녀 차량도 선택하시면은 뭐 2개월 정도면 충분히 품에 안겨드릴 수가 있으니 참조하시고요. 오늘 또 아톤24 채널 구독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차와 뒷차의 차이점 세 가지 이상 제 핸드폰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선착순 세 분한테 목션 드리고요. 문자 보냈다 하면은 문자 보냈다고 역시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댓글에 마감되었습니다 하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네요. 어쨌든 목션 세 분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